아, 아이고.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여기에 함께 모인 친구들과 또 우리 줌으로 만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드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높이는 시간 또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금 전도사님 앞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마음이 되게 벅차고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 우리가 또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사사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여기 줌으로는 한명 들어주고 기드온, 여기서도 지난주 사사 이름 기억하는 사람, 사사 이름 기억하는 사람. 기드온, 어저께 못 왔어요. 사사, 사사. 기드온, 어저께 못 자, 왔어요. 사사 바로 기드온, 우리 기드온이었는데 우리 기드온이 누군지 다시 봐야 될까 봐. 어저께 못 자, 왔어요. 전사님이랑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이 사사들이 기드온. 힘이 이 사사들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또 승리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여기 사사의 이름도 이미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삼손. 나눠볼 이야기할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사사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이 사사는 어떤 사사인지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온니엘 사사는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그 다음 에훗, 또, 잠깐, 여기서 에훗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 왼손잡이였던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라, 그리고 만 명의 군 사람 용사와 함께 우리 시스라 장군을 물리쳤는데 여기에 야엘의 장막까지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이 사사, 이 사람들은 뭐 힘이 센 사람도 있었고 뭐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정말 가진 능력이 다양했지만, 그중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약해요. 작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었죠? 큰, 그렇죠, 맞아요. 우리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큰 용. 정말 큰 용사로 기드온은 300명의 그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승리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할 때에 횃불과 항아리, 나팔로 이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기억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전에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고통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괴롭게 살기 싫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어려운 단어로는 이야기한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사사의 마지막에서 룻과 나오미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그림 가운데 보이는 사람 바로 옆에는 기드온 그 오른쪽에는 오늘 이야기 나눌 삼손입니다. 삼손을 딱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정말 힘이 센 것 같아요. 이세 보이죠? 봐, 이렇게 힘이 센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요. 정말로 이 사사 삼손의 힘이 아주 세다고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이 뒤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이 너무 세니까 정말 능히 정말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삼손이 어느 정도로 힘이 셌나 하고 보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도구가 없이 그냥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 나귀 턱뼈로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때였는데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의 사람들을 그냥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정말 셌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힘이 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삼손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삼손이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 머리카락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셌나 어디에서 힘이 나왔나 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온유가 이야기해줬고 우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 그 힘 이전에 그거는 누가 주신 힘인가 하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었는데 한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술에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또 이렇게 살다가 어떤 날에 사자를 막 찍어 죽이기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죽은 시체에서 나온 꿀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지면 안 됐었는데 삼손이 여러 번씩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삼손이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바로 들릴라와 함께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삼손이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삼손의 비밀 자 여기서 삼손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 근데 나귀 턱뼈를 1,000명이나 죽인 사실도 있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두려워. 아, 그치. 아, 얘는,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때는 전쟁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기게 되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알아야 삼손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여러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삼손이 사랑하게 된 여인 바로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아오게 해서 나중에는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삼손이 잠들었을 때 자르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림과 동시에 힘을 모두 다 잃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그냥 잡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눈을 뺐어요. 눈을 빼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자, 이 삼손이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삼손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에서 모여있을 때 삼손이 그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었는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를 못 살게 군 저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있었을 때 이 삼손이 기둥을 밀어버림과 동시에 그때 뭐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이 신전을 모두 다 없애버렸을 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사님이 생각해볼 사실 한 가지. 삼손이 두 눈을 빼앗겼어. 그런데 이 일들이 있기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로 나실인이었는데 삼손이 살았던 그 일들을 쭉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아, 삼손은 두 눈을 빼앗기기 이전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유혹을 당하고 자기의 비밀도 모두 다 술술 불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 우리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이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며 삼손을 기억하며 우리 사사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더욱 내 어디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나는 못해요 안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나눠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힘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건데 자, 이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삼손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물론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삼손처럼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이미 그런 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몰랐구나. 자, 우리 오늘 자 여기 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전사님 여기서 소리를 한번 키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여기 친구들 모인 친구들 여기 앞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잠깐만 여기 소리 켜. 소리 여기 끄셨어? 아 이거였어. 어 혹시 아까 설교할 때 소리 들렸을까? 네. 네. 얘들아 말씀 다 들었어?
어 다행이야. 네. 들었어요. 우리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곧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대적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게 했지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삼손은 결혼식을 치르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어요.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고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알려주었죠. 삼손이 속았던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난 후였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죠. 삼손은 그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해봤지만 그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이 약해진다오.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들릴라는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삼손과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삼손은 자기 죄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상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어질 이야기하지만 우리 줌에서 있는 친구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알려줘야 될 몇 가지 광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우리 가스펠 페스티벌 영상 다 접수 받았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참여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들의 영상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2시 정도가 되면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전했는지 이 친구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설문 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투표 기간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어른들 예배드리시는 빈당 은혜채플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뭐 준다고 했었죠? 유튜브 실버 버튼 준다고 했죠. 자, 우리 이 친구들 어떤 친구가 복음도 잘 전했는지 또 참여 안 한 친구들도 다음에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주일 그래서 말랑말랑 예배는 12시 은혜채플 본당 은혜채플에서 시상식도 함께 된다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신청을 못했다 그런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9과 했는데 이제 10과 11과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구약 4권을 이제 새로 다시 공과책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공과 신청도 오늘까지니까 오늘 밤 11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못한 친구들 있으면 신청 꼭 하는 거 잊지 말고 꼭꼭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광고사항들 이제 나눠보았는데요. 여기 중에서 자 전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암송 말씀 외우고 있는 사람 손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줌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줌에서 전산이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주 있어. 와 예주야 미치었어. 예주가 암송 말씀 외웠다고 했는데 우리 예주한테 달란트 두 배로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암송 말씀 아직 못 외웠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 11과까지 할 거니까 자 우리 암송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미카야 33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이어서 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 현장에서 우진이, 윤서, 하경이 하진이 그리고 오.